제가 극동방송을 매주마다 녹음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이번 주에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번 하고 지나갔는데 약간 미진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창세기 29장을 함께 오늘 상고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더 깊은 곳에 기도의 그물과 영적인 그물이 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뭐또갈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때를 살펴보면 그 때때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때의 의미들이 있고 청년 때의 의미들이 있고 또 중장년 때의 의미들이 있는데 이 의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그 사람의 역사를 보는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런 가치와 그런 것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떻게 보느냐. 오늘 이제 야곱이 라반 삼촌에서 외삼촌네죠. 외삼촌 댁에서 2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원래 야곱이 고향 부엘세바를 떠날 때 이렇게 오래도록 라반 삼촌에서 있을 생각도 아니었고 그렇게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얘기하기는 그 하란에 가서 배필자를 구해 와라 하는 정도. 그러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피난 가서 잠시 잠깐 뭐 그게 좀 길어봤자 몇 달. 그렇게 이제 있다가 올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있어요? 20년을 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양 치는데 6년, 도합 20년 세월을 라반 외삼촌 댁에서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몇 달을 생각하고 간 여정에서 20년 세월을 라반 외삼촌 댁에서 묶여 지내다시피 그 삶의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을 지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20년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20년의 세월은 도대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부인을 얻는 시간이고 어떤 뭐 거부가 되는 시간이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야곱의 개인적으로 아니면 아,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이야. 아, 그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시간이야. 이렇게 야곱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야곱 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을 통해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 20년이 과연 어떤 의미를 야곱에게 있게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마치 야곱과도 같이 내 생애 속에서 고단한 삶의 20년, 그게 20년이 아니고 30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겠죠. 야곱과 같은 이 20년, 어딘가에 묶여서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렇게 어떤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이게 그냥 흘러가는 잃어버린 20년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시간들이었고, 야곱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 이기적인 속사람을 훈련하는 이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다라는 거. 인간적으로 보기엔, 야곱의 개인적인 눈으로 보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일 수 있었고, 그몇 달이면 갔다 올수 있는 그 거리를 20년이 넘도록
사실은 이제 좀 더 숲곳이나 이런 데서 머문 거 생각하면 한 30년 세월이 흘러가는데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었고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다음 시간들이 오는, 그래서 이것은 운명적인 시간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고 반드시 지나야 하는 징검다리를 거쳐야 하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섭리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많은 것들을 뭐 이렇게 다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이제 도망을 가죠. 예,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곡할 때가 다가왔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놈 없애버려야겠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리브가가 한 번에 너 형이 동생 죽이면 예? 동생도 잃고 이 아들도 잃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어서 리브가가 속히 지혜를 내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기 오빠 오라버니 댁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면서 이 야곱이 정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개나리 보침 하나 싸들고 가다가 예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아버지에게만 할아버지에게만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 거기서 이 야곱이 사실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그 노숙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되게 씁쓸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깊은 인생에 대한 어떤 공고함 속에서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동서남북 엄청난 자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까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꿈에서 일방적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죄짓고 도망가고 속이고 도망가는데 그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속에서는 야곱의 이 장자권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죠.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기엔 되게 하자가 많고 문제가 많은데 이 야곱이 장자권을 향한 영적인 그 장자가 되기 위한 그 열정은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그 열정 위에 부으시는데 야곱이 그래서 이제 깨어나서 돌베개를 자고잔 것을 기둥으로 삼아서 기름 붓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십일조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약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라반 외삼촌 댁에 긴 여정이에요. 아주 800km가 되는 긴 여정을 무사하게 도착을 합니다. 그 우물가에서 있는데 누구를 만나요? 그때 예, 이종사촌간이죠. 예, 이종사촌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예, 여걸이에요. 걸크러시에요. 이게 곱상하게 생겼을지는 몰라도 이게 굉장히 양치고 뭐 이렇게 옷물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잘 하고 이제 그런 여인인데 하여간 이 라헬을 만나게 되고 첫눈에 예, 뿅 갑니다. 야곱이 첫눈에 뿅 가가지고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다가 라반 삼촌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 라반이 이 야곱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의 진짜 조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제 14절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냥 있기가 뭐하게 되죠.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한 달 있으니까 한 달가량 지나고 나니까 이게 그냥 있기도 뭐하고 그냥 일시키기도 뭐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 삼촌이 야 네가 그냥 일하기 뭐하니까 내가 싹쓸 주겠다 품싹쓸 주겠다 뭘 원하냐 하고 물었더니 뭘 원한다 그래요? 예, 저 다른 품삯은 원하지 않고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 오, 그래. 그렇다면 뭐 딴 사람보다 라헬을 너에게 주는 게 좋지.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7년간 섬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혼 지참금 같은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서로 지참금이 있죠. 그래서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오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20년 세월 속에서 가지고 있는 20년 세월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야곱이 이 20년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의 자아와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사람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보지 못하다가 이 20년 세월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왜 이렇게 사고하는지를 부딪히는 시간이 20년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천성 이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이기 때문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지기 싫어하는 자, 그래서 얍삽한 자,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교활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기 싫어하는 속성, 이기적인 속성, 내가 1등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자기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장꾀 굴리고 머리 돌리고 계산하고 싹해서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고 이런 게 야곱이었어요. 그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 천성을 어떻게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니까 이게 틀렸다 생각하질 못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해보질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그 생각을 하냐면 언제 자기와 자아와 마주치냐면 큰 고난이 올 때 마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내고 이제 대학을 지내서 이제 청년기에 들어가면 그때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남자는 언제 큰 고난이 오냐면 군대 가면 고난이 와요. 군대 가면 원하지 않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유를 이제 빼앗긴 채 헌납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채 그 국방의 의무 때문에 거기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죽어라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하여간 훈련이지만 그 개인이 당하는 건 고난이에요. 여태까지 해보지 못하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거친 일들이 생겨요. 훈련 속에. 그러면 그 훈련을 지내면서 뭐가 싹트냐면 그 훈련을 거칠게 지내놓고 딱 던져놓으면 괜히 엄마한테 미안해요. 이게 왜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고난이 주는 기가 막힌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 중심으로 뭐 엄마에게 무슨 말 하건 아버지에게 무슨 말 하건 내가 어떻게 지내오건 동생한테 어떻게 해오건 나 중심으로 사고해 오던 인생이 훈련소라는 군대라는 거친 곳에 들어가서 빡세게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거칠게 훈련하다가 딱 던져놓으면 갑자기 엄마가 고마워요. 그동안 엄마가 고맙다는 말 이렇게 글쎄 어버이날 이렇게 입바른 소리로 예의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슴속에서 뭔가 내가 그동안 엄마를 아버지를 이렇게 그 고마움을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큰 고난, 생각지 못한 어떤 좌절, 아픔, 빠져나가지 못할 그 어떤 그 속에서 사람이 탕탕탕탕탕 고난을 받을 때 짓이겨질 때 거기서 자기를 보더라 이거예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통 형제들은 군대에서 이제 이런데 이 야곱은 우리의 군대 같은 게 뭐였냐면
라반의 집에서였던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라반에 의해서. 야곱도 잔머리 잘 쓰고 머리 잘 쓰는 사람이지만 야곱이 걷는다면 라반은 뛰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뛰는 사람이면 라반은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나는 사람이라면 라반은 엎혀가는 사람이에요. 한 수 위의 사람인 거예요. 아주 머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마 이때까지 형 에서를 그렇게 해먹고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속여먹고 축복권으로 속여먹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뭐 잘못했다라는 그런 거 별로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보다 한 수 높은 라반에게 지금 자기는 팥죽 한 그릇 속였지만 이 라반은 스케일이 어때요? 지금 뭐 속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혼을 속여버려. 야,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서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런갑다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결혼을 속여버려. 이 라반은 스케일이 달라요. 팥죽 얘기가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 얘기가 아니야. 한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결혼은 1륜지 대사잖아요. 가장 큰 일. 그 사건이 달린 문제인데 그것도 본인만 달린 게 아니고 세 명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누구? 첫 번째 누구요? 레아, 레아. 레아는 무슨 죄예요? 아니 라헬 좋아하는 거 뻔히 아는데 들러리로 갑자기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밀어넣어서 들어가가지고 살게 됐는데 여러분 레아의 인생 이거 진짜 상처 투성이었을 겁니다. 이거 이분 DTS 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해야 돼 이분. 예?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아가요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취하장창 여섯이나 낳아요. 예? 그 루벤을 낳으면서 어떻게든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시므온 낳으면서 그 이름 하나하나에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레아는 무슨 죄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하든가. 예? 아무 말 없다. 그날 저녁에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거. 라반이 전부 꾸며가지고 아주 스케일이 달라요. 인생 세 명의 인생을 통째로 묶어가지고 한 방에 훅 보내버려. 야. 그런데 그 일을 당하는 야곱은 결혼을 이게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레아인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깜짝 놀랐죠. 뭐라고 합니까? 예?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외삼촌이 나 속였다. 왜 이렇게 하셨냐?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했냐? 그랬더니 라반이 뭐래요? 라반은 전혀 속이지 않은 거예요. 아,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보내는, 아니,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 그래서 레아를 먼저 들여 보낸 거니까 너 일주일 같이 살아. 그리고 라헬도 줄 테니 몇 년 더 봉사해? 7년 더 봉사해. 결혼지참금으로 7년 더 해. 둘 다 줄게. 여러분 야곱이 둘을 다 원했습니까?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결혼이지만 황금 같은 금싸라기 같은 인생 14년을 여기다 홀라당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완전히 속은 거죠. 완전히 발목 잡힌 거예요. 아마 그날 충격이었을 겁니다. 라반 지금 속였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풍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이 지방의 풍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을 하든가. 예? 아니 그럼 말을 하든가. 사람이 충격이나 안 받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그
7년 전에 야 라헬은 둘째고 레아가 첫째야. 네가 라헬을 원하면 레아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러면 14년 봉사할래? 아 그럼 야곱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첫눈에 뿅 갔어도 내 인생 14년을 여기다 보내? 그건 아니지. 거절을 하든가 아니면 아니 그냥 7년만 하면 안 됩니까? 하고 뭐 어떤 거래를 하든가 그러면서 뭔가를 결정을 할 텐데 이거는 그냥 당한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 큰 일을 겪으면서 거기서 7년은 수일같이 보냈지만 나머지 7년은 뭐같이 보내요? 지옥같이 보내는 거죠. 종로로 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라반이 머리를 써서 야곱이 일 잘하니까 7년 더 써먹으려고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대릴사이죠. 예? 종 아닌 종이죠. 이거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부인 하나 받고 7년간 생떼 같은 그냥 섬기는 거예요. 14년을. 그 7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야곱은 라반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그런데 야곱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라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건 지방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 지방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고 나에게 상처 줘놓고 나에게 인생을 도둑질해놓고 나의 것을 다 빼앗아 가놓고 전혀 잘못을 모르는 듯한 저 태도를 보면서 믿고 싫고 하지만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겠어요? 에서가 생각나는 거죠. 내가 에서 형에게 했던 일. 형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 확 빼서 그럼 몰래 들어가서 형 대신 탁 가죽 옷 입고 들어가서 축복권 받아. 이게 전혀 잘못이나 뭐 문제가 되거나 어떤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그거 장작권 차지하기 위한 열정 내 건 만들기 위한 뭐 이게 합당한 거래 팥죽 한 그릇 주고 샀는데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의 이기성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건 자연스러운 거래고 문제없는 일이라 라고 말하는 그 모습 이기적인 그 모습을 지금 누구에게 보는 거예요? 라반 삼촌에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방에서 우리 지방에서 별 문제 없는 거야. 남의 인생 통째로 가지고서 노는 이 적반하장식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고 이거 나쁜 짓이고 거짓말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고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보이는 거야? 라반에게서 자기가 보잖아요. 자기 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 에서에게 그렇게 해서 빼뜨려 먹은 거 그런 게 야, 형 에서가 가슴이 아팠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라반이 레아까지 해서 14년의 이제 세월을 헌신을 마친 야곱에게 이제 야곱이 14년 끝나니까 지겨워서 나 집에 돌아간다고 딱 합니다. 요셉 낳고 나서 14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라반 삼촌 나 집에 돌아갈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말아라. 너 네 품삯을 좀 정하거라. 그러니까 아유 삼촌 나 여기 와가지고 진짜 알거지가 돼서 지금 진짜 막말로 애들 데리고 부인 둘 데리고 알거지처럼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러니까 네가 네 품삯 정해서 봉사 이거 품삯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6년간을 묶여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게 어디 나와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예, 창세기 31장 41절에 한번 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이거는 그냥 계속 바꿨다는 얘기예요. 네? 6년간 품삯 받고 일했는데 6년간 10번이면 계속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바꾸면서 그게 합당한 거예요. 이분은. 근데 당하면서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세월 속에서 처절하게 이기적인 자아를 마주하며 그것을 라반 속에서 자신을 보는 이 시간들의 연속성, 연속적인 이 성찰의 시간을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겪었던 시간. 그 라반 집에서 20년 세월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피해 갈 수 없는 운명적 훈련의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피할 수 있다고요? 피할 수 없다고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훈련의 시간이에요. 이 20년이. 왜 피할 수 없냐면 지금 야곱은 왜 라반 삼촌 집에 왔습니까? 에서 형에게 죽기 싫어서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온 거예요. 자, 도망왔어요. 몇 달 지나면 돌아갈 수 있으려니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누구한테 뿅 갔어요? 라헬은 이게 여러분 괜찮습니까, 소리? 저는 아주 그냥 이게 무슨 바바박 소리가 나 가지고 라헬에게 뿅 가 가지고 그 7년을 봉사했잖아요. 7년을. 그러니까 어쨌든 7년간 묶여 있어요. 근데 그게 라반 삼촌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14년이 됐어요. 14년이 됐어요. 그냥 갈 수 없어서 다시 6년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운명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꼭 그 시간을 건너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이 20년은 피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훈련의 시간으로 함께 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 그 시간이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돌아보면 굉장한 의미와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40년 우리가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1년 안쪽이면 끝날 거. 사실 두세 달이면 끝나는 거리예요. 근데 그것을 40년간 돌잖아요. 40년간 도는데 이게 마치 의미 없는 시간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40년을 통해서 뭐를 훈련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군대로 훈련시킵니다. 이 40년이 사실은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투민족이 아니에요. 전투를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나안을 40년 돌면서 진을 형성해서 돌아요. 40년을 행군을 한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민수기를 보면은 군대라고 나와요. 군대라고 나와. 진을 형성해서 이렇게 40년간을 움직여 다니고 나팔 소리에 의해서 자군이 먼저 우군이 먼저 이 훈련들을 40년간 그 광야를 뺑뺑뺑뺑 돌면서 철저하게 훈련해서 나중에는 여리고성 들어갈 때 적진에 들어갈 때 훈련한 대로 착착착착 들어가는 물론 이 40년 훈련 속에서 1세대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나 다음 세대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놀라운 시간을 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 바로 그러했던 게 야곱에겐 이 20년 라반집에서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라반 외삼촌 댁에서 20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야곱에게 야복강은 없습니다. 이게 섭리의 시간이었다. 이게 정지 작업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내면 세계 이기적인 나를 보고 치열하게 훈련하면서
생애 훈련을 하고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는지 인생살이를 경험하고 그 전까지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에 안겨가지고 그 어머니 부뚜막에서 그 내성적이고 뭐 바깥놀이도 잘 못하고 그렇게 마마보이처럼 하여간 성경에 나온 건 그 모양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라반 삼촌네에서 20년 동안 생이 뭔지를 배우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런 것과 마주함과 동시에 인생을 배운 거예요. 삶을 배운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애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서 얍복강의 그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밀리고 밀리고 밀리는 주님이 깎고 깎고 깎는 정지 작업의 시간이 바로 이 20년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발걸음을 딛고 갔던 곳이 바로 얍복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의미 없는 시간들이 없어요. 돌아보면 그때가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뭐 괴롭고 왜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참 어떨 땐 답답하고 그런 것 같아도 자세히 인생을 훑어보고 돌아보면요,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게 없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마치 인생 속에서 잃어버린 20년과도 같이 보이는 그 야곱의 20년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이끌어서 야곱을 야곱되게 하기 위한 정지작업이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주하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며 운명 속에서 다듬어지는 기가 막힌 시간이 이 20년 세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섭리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마치 바둑으로 말하면 수를 한 수 한 수 두는 이 야곱이 야곱되고 사닥다리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거쳐내고 얍복강을 가고 그러면서 결국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며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길을 가는데 한 수 한 수 두어지는 기가 막힌 시간이 20년 라반 삼촌 내에서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저희 석 달 동안 주일 예배를 여기서 못 드리고 있어요. 모여서 못 드리고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드릴라 치면 뻥 터지고 드릴라 치면 성내동에서 뻥 터지고 이래가지고 원치 않게도 여기가 위험지역이 돼서 그렇게 연기하고 이렇게 왔어요. 거의 석 달이 왔어요. 아마 어르신들도 처음이고 모두가 다 처음일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시간을 주실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 괴롭고 너무 힘겹고 너무나 이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험난하고 고단스러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뭘 빚어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야곱이 이걸 다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 일을 겪을 때 그 시간 어느 때는 잠을 못 자고 두렵고 불안하고 괴로움 속에서 진짜 미친 듯한 그 시간을 지낼 때 진짜 이 얘기하면 제가 진짜 간증할 거 많은데 간증을 하면은 우리 교회라 간증을 못해요. 제가 우리 교회라 그 이 시간들을 보낼 때 그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느 때는 막 의문이 들고 괴롭다고요. 근데 반드시 주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빚어가서 마침내 얍복강으로 이르게 하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이 이기적인 존재가 이제는 나라를 품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경륜적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들이 20년이라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미치겠죠. 이 나라적으로 이 시간들 어쩌면 너무 힘들겠죠.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시간들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간을 빚어서
축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온 세계 가운데 들어 쓰는 놀라운 경륜을 이루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을 놀라운 자리로 이끄는 때가 찬 경륜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합력해서 뭐가 돼요? 선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네.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지금 그 고단한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견디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시즌, 그러나 반드시 그걸 가지고서 주님이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간들을 보고 삶을 보고 역사를 보는 이런 눈들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품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이 코로나 재앙들이 속히 지나가고 새로운 그런 날들이 돌아오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